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엑스의 진짜 유리엑스입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우세요? 예스입니다. 저희가 3주 동안 바디 프로필 촬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헬스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거리두기 이제 수도권 이제 2.5단계로 해가지고 헬스장에 3주 동안 행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 바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바프가 거의 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 야. 어떡합니까? 접어야지. 안 돼요, 저 진짜 살면서 처음 바프 준비하는 건데 아, 이렇게. 농담이고. 어차피 집에서, 홈트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운동 시설에 가서 하는 거랑 집에서 혼자 하는 거랑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래, 다를 수 있죠. 왜 다를까요? 제가 헬스장에는 헬스 기구가 있고 무게를 칠 수가 있는데 집에서는 말 그대로 그런 기구가 무신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말 그대로 그만한 자극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진행 잘하시네, 선생님. 강력하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 영상을 보면은 쉬운가 보다 하고 이제 하는데 막상 이제 짜온 프로그램을 이제 해보면은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은 헬스장 갔다 온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매일 이것만 하면은 나는 살아남으시겠구나. 그렇죠. 네. 20분에서 30분 정도 내 몸의 전신에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만들어서 선을 다듬을 수 있는 하루 운동 요거면 끝난다. 이거 2주 동안만 매일 하면 바디 프로필 찍을 수 있다. 그럼요. 맞아요? 네. 전신 운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근육을 밸런스에 맞게 또 같이 운동을 해주고 전체 효율가 돈다면 살아 있는 거야 이거 하면은. 자, 일단 브릿지 먼저 한번 가봅시다. 한번 느낌 한번 잡아볼까요? 뒤꿈치랑 힙이 가까워요. 한번 관략근을 꽉 조인 상태에서 손바닥 보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닥에 치잖아요. 이러면은 또 이제 손바닥 힘을 쓴다고. 되도록이면은 그쪽 부위 근육만 쓸수 있게 밑장 못 빼게 손은 천장 보시고요.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팁. 바이 뒤꿈치를 바닥에 세게 지지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팁. 관략근을 꽉 조여라. 자, 그 상태에서 쭉 끌어올릴게요. 골반 하나 위로. 그렇죠. 자, 환경각도 크게 들어 올리세요, 갈비뼈도. 그렇죠. 자, 등, 허리, 힙이 이렇게 사선이 됐을 때. 중요해요. 제가 계속 땡긴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 뒤꿈치 더 많이 지지를 하고, 관략근을 꽉더 많이 조여주세요. 자, 내려갈 때 되게 중요해요. 내려갈 때, 말 그대로 그냥 쿵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 등부터, 등, 허리, 엉치, 부분 내려오세요. 이렇게 되면 코어도 확 풀리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위로 들어 올립니다. 후. 자, 그 다음, 다운, 등, 허리, 엉치, 그. 자, 업. 자, 이렇게 동작을 수행할 때 중요한 건 무릎이 좌우로 흔들거리지 않게 뒤꿈치 꽉 지지를 해주세요. 자, 업. 셋. 자, 업. 네. 포인트는 10개를 먼저 잡을 거예요. 이렇게 정석으로 쭉 끌어올려서 후. 여섯. 일곱. 벌써 이렇게 나왔다. 그렇지. 여덟. 아홉. 한 개를 할 때도 더 많이 힙을 줄이고 무게를 지지하세요. 자, 쭉. 자, 10개를 이렇게 꽉 해서 잡았습니다. 그죠? 버닝을 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무브먼트를 안전하게 그려놓는 거예요. 자, 피니쉬 1번.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2번. 다운. 엉덩이가 바닥에 닿았을 때 2번. 1번, 2번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대로 버닝을 할 거예요. 자, 하다가 힘들면은 그냥 올라갈 수 있을 만큼만 올라가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 부분 움직임을 잘 그려놨기 때문에 효과가 살짝만 올라와도 엄청나게 열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자, 머릿속에 1번, 2번만 기억하고, 렛츠고! 하나, 후, 둘, 후, 아, 잠깐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자, 이렇게 잡고 계세요. 제가 잠시 얘기 좀 할게요. 잘 풀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개를 천천히 했고, 나는 40개를 이제 빠르게 버닝을 했어요. 그럼 총 50개네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스쿼트.
되도록이면 일단은 와이드 스쿼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반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열어주세요. 네, 무릎 살짝 구부려볼까요? 랜딩 상태 오케이. 무릎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을 딱 컨트롤하시고 일단은 100개 같은 10개, 10개를 잘 잡는 게 일단 키포인트예요. 앉았을 때 중요한 거 발 뒤꿈치 먼저 지지를 하는데 뒤꿈치에 7, 80%의 힘을 지지하시고요. 앞꿈치는 힘을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10%에서 20%로 약간 살짝만 지지를 해주세요. 90도의 각도에서 약간 좀 내려오게 되면은 고관절이 딱 걸릴 거예요. 자, 마음대로 풀 스쿼트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배에다 힘을 꽉 줍니다. 자, 그대로 한번 내려올까요? 다음! 내려갈 때는 10개는 천천히 마음속으로 3초에 세세요. 자, 다시 한번 내려올게요. 하나, 둘, 하세. 그래요. 자, 이러고 나서, 자, 그대로 킥, 허리, 등, 머리, 그렇죠. 둘, 자, 다음. 하나, 둘, 셋, 업, 셋.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오케이. 자, 이렇게. 아, 또 몸을 잘 그렸네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일단 버닝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무릎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잡고 나서 버닝을 좀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1번이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운. 그렇죠. 아까 딱 근데 발 뒤꿈치를 지지해서 배에다 힘주는 습관. 이게 1번. 자, 2번 위로 업. 프로. 그렇죠. 피니쉬. 약간 밴딩 상태. 이 상태도 좋아요. 버닝에서는. 오케이. 자, 1번, 2번 등장해서 10개만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다운. 렛츠 고.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열 개 남았습니다. 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 업. 오케이. 푸쉬업입니다. 가슴 밑에 손바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등, 허리, 힙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내려갔을 때 보면은 자, 팔 뒤꿈치가 약간 가슴 옆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위로 쭉 업. 팔힘을 먼저 피기보다는 머리, 등, 허리, 힙 전체적인 힘으로 쭉 뒤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푸시업 동작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도 좋아요. 10개를 정석으로 할 거예요. 여기 힙 일자를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자, 가슴 먼저 다운. 하나, 둘, 셋. 한번 번지 점프다. 네, 좀만 더 버텨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푸쉬업이 늘고 몸매 라인이 바뀝니다. 자, 가슴 먼저 다운. 자, 여러분들 배 먼저 떨어졌죠? 그럴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슴 먼저 떨어진다고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깨 가슴이 대응군이 웅장하게 늘어납니다. 자, 업. 자, 다운. 하나, 둘, 셋. 셋.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 가슴 아니니까요. 자, 다운.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하나. 여섯. 네, 천천히. 잠깐만요. 일곱. 지은 씨가 오늘 운동을 또 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그죠? 안 했나? 심지어 머리 딱 꼬아잡고 그렇지, 내가 가슴을 꺼내줘. 여덟. 자, 등만 더, 등만 더. 아홉. 진짜 털이 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물 뛰고 하면 물 뛰고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죠? 자, 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개를 잡았습니다. 이제 버닝을 해야 되는데 무릎은 뒤지 말고 무릎은 딱 대고 있을게요. 자, 이 상태를 이제 바닥에 닿아볼게요. 하나, 둘, 셋.
1번, 1번 자세. 자, 2번 자세 다시 올라갈게요. 빠르게 올려야 돼요. 자, 2번 자세. 1번, 2번. 자, 빠르게 해볼까요? 둘, 빠르게. 셋, 바로 내려가세요. 뚝. 빠르게. 넷, 빠르게. 다섯. 여섯. 얘가 자꾸 죽어요. 들어 올려요. 일곱. 괜찮아요? 네? 응, 여덟. 아홉. 아시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몇 개 했지? 20개 안 한다. 20개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은 더 쉬운 버전으로 이제 하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무브먼트를 잘 그려놔야 돼요. 자, 이제는 자, 팔만 풀어볼게요. 팔만. 스톱. 자, 가슴 옆에 손이 위치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펴보세요. 스톱. 자, 피기 전까지. 하나, 빠르게 볼까요? 둘, 더 빠르게. 셋, 넷, 다섯. 여섯, 스톱. 이때 제일 중요한 다리도 힘을 딱 주고 있어라. 업,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삼, 와. 이. 와. 오케이, 그만. 여러분들, 코어 운동의 대표는 뭐죠? 네, 그러고 하지 마. 어? 플랭크. P-L-A-N-K. 나 엎드려. 네, 좋습니다. 자, 양발을 딱 붙이세요. 자, 힘 딱 주고. 자, 여기 종아리부터 이제 허벅지 안쪽 근육까지 해서 딱 붙이세요. 꽉 무는 힘? 네. 자, 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벌린다고 생각하고 꽉 힘을 주셔야 돼요. 이 힘을 플랭크 끝날 때까지 푸시면 안 돼요. 그래, 근데 꽉 조여라. 꽉. 그렇죠. 자, 그리고 몸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로 업, 등 들고, 허리 들고, 엉덩이 들고. 네, 무릎도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자, 그렇죠? 딱 허벅지 안쪽까지 딱 붙여주시고, 관략근 꽉 조이시고, 어깨가 활기든지 일자인지 확인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아랫배까지 그냥 꽉 코를 태워주세요. 골반이 약간 말아요. 그리고 배 있죠? 지금 여기 배. 아랫배 호흡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위해서 쭉 뱉어봐요. 호흡. 자, 다 들어갈 때쯤에 잡으세요. 꽉 힘주고 있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1분. 네, 초보자는 1분, 중급자는 2분, 고급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스. 자, 그럼 지민 씨는 얼마나 할래요? 10초. 자, 평소 플랭크보다 지금 첫 번째 힙, 두 번째 힙 더 조이는 힙, 세 번째 골반 막아서 아랫배 꽉 무는 힙. 어깨 팔뚝이 지지 않네. 네, 쓰니까는 온몸이 어떻게 돼요? 진동 모드가 돼요. 이러면서 안 쓰이던 근육들을 하나하나 쓸 거예요. 어머, 너 오래간만이다. 어머, 너 왜 안 쓰였니? 주인장이 안 쓰였어. 몸의 성형소를 잃어버렸나 봐. 태어날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지민 씨 제가 한번 힐을 넣어드릴게요. 좀 더 자리에 올 수 있게. 자, 버티세요. 자, 간다.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그만. 어때, 지인 씨? 네? 아, 대답 좀 해봐요. 지인 씨! 아이고. 불편하게 좀 앉아서 마무리 멘트 지금. 아, 네네. 정말 이거 어떻게. 네. 이젠트 파워? Nope. 이젠트 파워? 지인 씨! 지씨, 네, 반장이에요. 시간, 좀 말을 좀 해요. 예, 네, 이거 지씨 채널이에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진행한, 제가 수업을 받은 루틴은 한 동작당 50개, 초반 10개는 100개 같은 10개? 100개 같은 10개. 네. 횟수보다는 최대한 해당 부위, 그 부위의 자극을 충분히 꽉 느껴서 그림 그리듯이 한 다음에 나머지 40개는 빠르게. 호흡 내쉬면서 무브먼트를 가져가 주는 거고. 네. 그렇게 50개씩 3세트, 그리고 마지막 플랭크는 전신 코어를 탄탄하게 만들고 앞쪽에서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을 충분히 사용했기 때문에 평소 플랭크와 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꽉 쥐어짠 힘으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모범적으로 한번 버티고 싶었는데. 네. 그럼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까 봐. 아. 일단 핸드폰 같은 거. 저는 평소에 코어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정적인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가득한 운동을 진행하니까 진짜 집에서 홈트로도 유산소, 무산소 하게 하면 충분히 다 될 것 같고. 네, 물러간다. 응,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율리에스였습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불러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요, 팬들 떠나가. 안녕. 안녕.